살짝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지만 원소속팀 LG 우승을 간절하게 원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이주형 선수인데요. 대신 이정후 후계자로 지목을 받으면서 우승 못지않은 선물을 얻었다네요. 이명록 기자입니다. 이주형의 겨울은 뜨겁습니다. 매일 출근에 매일 훈련. 새 팀에도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표정관리하랴, 운동하랴. 힘드네 지금. 혹시 정신적 지지. 주전으로 맞은 첫 비시즌. 쉴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해 한 게 운이 좋아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가능성이 내년에는 정말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키움 에이스였던 최연태와의 깜짝 트레이드. 친정팀 LG의 우승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제 LG에 기여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원태형이랑 바뀌면서 나는 LG에 선물을 준 거죠 거의. 저는 LG 우승 올해까지 딱 응원했었는데 그건 딱 올해까지만 딱 하고.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트레이드 닷새 만에 잠실에서 터뜨린 데뷔 첫 홈런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꿈 같았죠. 1군에 가면 제 능력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항상 속상했고 제 능력도 많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뭔가 LG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 안도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정후와의 인연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정훈은 응급처치? 항상 결과가 좋았어요.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정훈 형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시합을 못 뛰겠죠. 아직은 부담스럽지만 포스트 이정후란 애칭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우 형을 이렇게 비슷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니셜 똑같은 거.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제가 부응해서 가을 야구 가는데 좀 더 큰 힘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김영노입니다.